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스트 소프트에 대해서 최근 저점을 깨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어떤 전망, 재료가 남아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홀딩이 가능하시다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스트 소프트 AI 챗봇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죠. 올해 초에도 AI 관련 핵심 재료를 달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이 고점대 45,000원대를 찍은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 주가가 눌리는 동안 거래 대금이 점차 말라가면서 다시 한번 들어오는 수급들은 있지만 빠져나가는 거래 대금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최근 이번 5월 달에도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들은 있지만 이 거래 대금이 터진 날을 보시게 된다면 전부 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날이 대다수고 주가가 눌리는 동안에는 빠져나간 거래 대금이 없다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올해 3월부터 이 매집봉들이 3개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 눌림에 대해서 특히 거래 대금 없이 눌리는 부분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거래 대금 없이 저점 라인 때 깨고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에 KT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조 원대에 달하는 AI 동맹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수조 원대에 달하는 AI 동맹이 진행되었을 때 핵심적인 국내 AI 수혜 종목인 이스트 소프트로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AI 관련 핵심적인 일정이 7월까지 두 개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가 눌림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이 일정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트에서도 매집봉이 세 차례나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일정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한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최근에 저점 라인대를 깨고 주가가 내려간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즉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 이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주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제장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이 만들어지고 있는 일봉들 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번 7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최소한이 3만원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3만원 위에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25,000원 위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저점 라인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7월까지 이 이스트 소프트에 대해서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스트 소프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일정들을 미리 알아두신 뒤에 함께 보내드리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7월까지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저점에서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에코프로머티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6월 5일자 장 전인 8시 38분에 292분에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에코프로모티 장중에 13%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오늘 저희가 매수한 이후 18%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타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저점에서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수급뿐만 아니라 이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이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격적으로 재료에 대한 노출이 되었을 때 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 엔비디아, 지금의 AI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인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저점 가격 대비 전 고점까지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수급과 재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들이 50% 이상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들 모두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이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 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꼬리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 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